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도 만두 좋아하시죠? 만두 좋아하죠. 만두 싫어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직접 빚어 먹지는 못하는데 항상 냉장고에다가 냉동만두 구비해놓고 데워 먹거든요. 저희 집도요. 근데 원주에서요, 이 만두를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박권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만두소. 손으로 직접 밀은 만두피에 만두소를 꽉 채워 만두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에서는 구수한 칼국수에 탱글탱글한 찐만두가 들어갑니다. 따뜻한 육수를 부어주면 김이 피어오르며 칼만두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원주 대표 음식이 된 원주 만두. 6.25 전쟁 이후 1950년대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밀가루가 유통되면서 피난민과 상인들이 원주역 앞에서 만두를 빚어 팔았고 중앙동 5.1장을 시초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칼국수에 만두를 넣은 칼만두와 꿩고기를 넣은 꿩만두는 원주가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의 역사라든지 스토리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주 시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또 전국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두 축제라고 이제 취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60~70년대 많은 포목점이 밀집하면서 노동자들이 저렴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즐겼는데 이 칼국수에 만두를 넣으면서 칼만이 생겼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서민들의 위안이 됐던 만두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사랑받으면서 이제는 원주 대표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원주에서 만두를 빚고 있는 상인들도 원주 시민들의 사랑받는 만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요. 해놓색 없어. 5시에 왔다가 7시에 가요. 그런데도 지키기를 기다렸다 가져가 그래요. 여기가 워낙 이제 오래된 전통의 30년 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서 그래도 다들 이렇게 장사들이 다 잘 되고 만두 이제 이런 만두 처리고 이래서 더 이제 장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주 대표 음식으로 선정된 원주 만두. 원주시는 만두의 경우 표준 레시피가 없고 종류가 다양한 만큼 기존 향토 대표 음식과는 달리 별도의 육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원주 만두를 홍보하기 위해 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만두 축제를 통해서 저희 전통시장과 그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소득 증대와 그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원주 만두를 대표 음식으로 지정해 원주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살리기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헬로 TV 뉴스 박원상입니다.